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열렸던 DH 겨울학교 있죠? 그 DH 겨울학교의 뒤풀이 썰, 썰썰썰, 이제 후기 썰을 김병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컨텐츠가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그 양적인 성장이 있었죠. 그 2023년과 대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운 인원이 오셨습니다. 뭐그 수업 운영진도 수업을 듣고 뭐 하다 보니까 거의 수업 들은 사람이 120명, 등록한 사람이 한 118명?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뭐 120명 정도 수업을 들으셨고, 작년보다 정확히 딱두 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관도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고대 서울대 카이스트 하다가 여기 성대 국문과 BK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KADH도 정식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기관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디서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는데 아마 그 카이스트에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서울대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고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성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들어온 기관들의 그 참여 기관에 따라서 아마 할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되는데 그 여러 이제 좀 후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Introduction to DH 뭐 이런 수업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디지털 인문학 자체를 소개해주는 수업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번에는 그딱다 나눠가지고 어떤 정확한 방법론 위주로 해가지고 이걸 들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이런 아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서 오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그 안에서 저는 특히 뭐 김바로 선생님 수업 같은 거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아, 정말 저렇게 쉽게 할수 있구나. 정말 수준을 모든 사람이 수준을 고려해서 할수 있구나 하는데도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소리가 질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것도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것도 어렵다니? 그래가지고 막 그렇긴 한데 그 안에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준별 편차가 있고 아예 그냥 디지털 인문학 연구 자체를 그냥 소개하는 수업이 조금 있어야 될것 같은 수업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양적인 성장을 했으니 조금 더 심화된 수업을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연구하고 싶은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한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를 해가지고 그냥 한 4일간 같은 강사 선생님과 그냥 한번 연구를 끝장내 보는 거죠. 그 대신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그런 소규모 심화 수업 같은 거를 해보고 싶은데 뭐 그만큼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런 거 그냥 생각은 해봤습니다. 꿈꾸듯이. 네, 뭐 선생님 여기 두분 선생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와 좀 발맞춰서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링크드 오픈 데이터 수업을 신청했거든요. 네, 링크드 오픈 데이터 수업을 월화수목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수업을, 하나의 주제로, 뭐, 4일간 수업 듣기. 이런 게 혹시 이제, 어느 정도 풀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그만큼 시간을 뺄수 있느냐의 문제죠, 사실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확실한지.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떤, 심화 수업과 기초 수업을 좀 나눠서 할 때도 된것 같긴 한데, 역시 강사 풀이 제일 문제고, 그런, 이제, 왜냐면 이런 수업이 필요한 게, 1회, 2회 참여했던 분들이 3회로 가면 좀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그 운영진 내에서 아, 조금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 정도 이렇게 나왔고, 네, 일단 그렇고요. 또 요번에도 조금 특이할 만한 상황은 전임 교원 박사 학위자들이 여전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학원생이나 학생들보다도 최소 박사 수료 혹은 박사 이미 있고 뭐 이렇게 프레시 박사 그리고 전임 교원 조교수급까지가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인문학의 수요가 현재 지금 당장 연구를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련하는 사람들보다도 이미 자기 분야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끝낸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해봤고요. 혹시 두분 선생님들 코멘트 해주시겠네요. 저는 강의한 입장에서 일단 최대한 쉽게 했는데 편차가 확실히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거는 김영준 선생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입문자도 할수 있게.
맞아요. 네, 아무리 입문자가 할수 있게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파이썬이라는 거는 뭐 컨공에서도 최소 반 학기는 배워야 되고 그 뒤에도 스스로 이제 단련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몇 시간 내에 우겨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이미 파이썬 정도는 할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 수업은 그다지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4번, 5번 같은 경우는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 심화 수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인터주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큰 영역으로는 데이터 설계 구축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분석 영역이 있을 거고 시각화 영역이 있을 거고 뭐 거기서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한 5일 동안 진행한다고 그러면 5일 정도면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해커톤처럼. 예. 아예 5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기숙사에 살면서 그냥 죽어라 실제 하나의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차라리 그게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합니다. 물론 당장 저만 해도 5일 동안 자리를 비워라 이거에만 올인해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트랙도 두 개였잖아요. 실제 원래는 일주일 일주일 따로따로 진행할 거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네. 발생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집중도도 더 낮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거, 5일 동안. 네, 5일 동안은 어렵겠는데요. 하루는 뭐 인트로듀스라고 하고, 소개로 하고, 4일 동안 실제 프로젝트를 캠핑하면서 집중해서 하기. 이게 좀더 좋지 않나. 사실 소개하는 거는 저희가 인터뷰 모시긴 어렵지만 인터뷰 같은 거 모셔가지고 유튜브에서 해도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그 경우에 이제 돈을 들이기가 어렵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을 때 차라리 직접 경험하고 직접 연구하고 하는 게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DH 해커톤 헬싱키 대학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나올 때까지 하는 이런 거.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포스터도 발표하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해커톤 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네. 이거는 투트랙으로 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문자 쪽을 위해서 입문자 중심으로 하는 거는 아예 다른 행사로 기획을 하고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할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던가 혹은 진짜 연구 논문을 쓰고 싶다라는 사람들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게 아예 그러니까 같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행사 두 개를 하는 게좀더 현실적이지 않나. 당장 사회과학 쪽만 해도 여름에 2주 동안 하죠. 어느 정도 할수 네.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사람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도 팀 작업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려면 사실 4일도 부족하고요. 2주 동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할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소리야? 뭐 열심히 다 끝났는데 뭐 열심히? 다 끝났구나. 네. 저도 뭐 앞서 두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금요일에 강의할 때, 어떤 분은 진짜 본인이 보고 계신 텍스트, 그리고 그 텍스트를 본인 나름대로 엑셀에다가 뭔가 좀 정리한 거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디지털 인문학의 기본 개념이나 맥락? 또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그런 강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DH에 대한 지형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내가 궁금해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연구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뭔가 개별 개론에 해당하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막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2주간 행사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번처럼 또 일주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오전은 약간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개론적인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하고, 오후에는 일종의 데이터톤 형식으로, 뭐, 두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자기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뭐, 분석이나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코칭해 주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을 하면은,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오후 행사 같은 경우는 강의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감독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뭐 5, 6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데리고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은. 어쨌든 뭐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봤습니다.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뭉쳐놓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거에서도 난이도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날것 같아요. 조교들을 뭐더 적극적으로 쓸수 있는 거는 뭐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을 저도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캐나다에서 했던 그 DHSI, 그 캐나다의 빅토리아 대학에서 했던 그 이제 북미 쪽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제일 큰 코스인데, 거기선 일주일은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오프라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 하긴 해요. 온라인으로 일주일은 듣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뭐 그런 것도 할 수는 있고, 사실 2주간은 하려면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저도 알아봤는데, 뭐그 대학에서 대관 문제도 있고 그 스태프들이 2주간 그걸 하기가 그 인력이 좀 빠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 대학에서 일주하고 B 대학에서 일주일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같은 대학에서 2주 한다는 건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그 입문자용으로 주관하는 대학은 따로 하고, 그다음 맞아요. 에스퍼트용으로 주관하는 대학은 따로 해가지고 행사를 두 개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대학이 2주 뺀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렵고, 그리고 그 스태프들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캐나다 사례처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섞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뭐 달아주신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궁금 뭐 이런 거 해보 아니 뭐 적극 반영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